안녕하십니까. 토종신 토브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. 자, 엄손. 일주일 전에 제가 고추 남은 곳에 유튜브에 누가 이 황산가리 비료를 뿌려주면은 끝물에 빨리 빨개진다 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한번 뿌려봤습니다. 그때. 여러분들. 말짱황입니다. 말짱황. 결과는 말짱황이에요.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때 여기 저기 끝에서부터 쭉 지금 화면이 보이는 곳까지 딱 여기까지만 뿌려봤는데 초록 싱싱합니다. 자, 황산가리 비료 뿌리면 빨리 익는다. 일단 제 결론은 비추입니다. 또한 고추를 오래 키우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지 마라. 오히려 안 좋다. 이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 때는 항상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고 주의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설명, 사용 설명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그러니까 황산가리 비료 요 자체를 검색을 해 보세요. 그리고 황산가리 비료 주의사항 뭐 사용 설명 그 정도만 검색해 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 당합니다. 피해가 없어요. 잘못하면 큰일 나요.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지금 황산가리 비료가 당한다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올린 영상에 크레졸 비누 이런 거 진짜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누가 좋더라 하더라 카더라 여기에 잘못하시면 큰일 난다 이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배추도 진딧물 이런 거 이제 또 잡아줄 시기입니다. 자, 아무쪼록 원래 남은 마지막 가을 농사까지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